그동안 고소득자의 무임 승차 등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놓고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건보료 부과 체계가 28년 만에 개편이 됩니다. 정부가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건보료를 개편하게 되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 산업2부 정희용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영 기자, 먼저 건보료 개편안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정부가 오늘 공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했었는데요. 그런데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건보료가 인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됐었습니다. 네, 결국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성, 연령 등에 부과되는 평가소득이 17년 만에 폐지됩니다. 평가소득을 없애는 대신에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적용키로 했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의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최저보험료 제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3단계까지 336만 원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복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과세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개편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나 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 기준도 되기도 하고 이와 별도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별도로 매기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퇴자의 불만이 가장 컸던 재산 보험료 같은 경우는 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단계별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공제 후에 남은 재산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15년 미만에 대해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건보료를 보험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단계를 거쳐서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부가 체계가 바뀌게 되면 지역가입자들은 얼마나 어떤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되는데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20% 인하됩니다. 또 앞으로 3단계가 시행되면은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50% 인하됩니다. 반면 상위 2%의 소득자와 상위 3%의 재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과 확대로 1단계에는 3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고요. 그리고 3단계로 가면은 16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이제 단계별로 추진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건보료를 좀 손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정부의 개편안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길었습니다. 단계별로 시행하면 그 시행 과정이 길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수정 보완할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하기보다는 바로 3단계로 시행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예. 지적인데요.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보건의료위원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단계 이렇게 할게 아니고 3단계 내용도 보면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과 연계해서 단계별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이 소득을 실제 소득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 정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라는 것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 산업 2부 정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